여기서 봐봐, 여기서. 내시야에서 봐야 돼. 이거 광기야, 이거. 조져. 조져, 조져. 조져. 집에 가서 쉬어, 너도. 긴장이 되죠. 나도 긴장되죠. 굉장히 많이 되죠. 아, 쉽지 않다. 오늘 이제 처음 등장한 친구죠. 일단 너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자기소개협회 아픈 발목 조태용입니다. 저게 뭐야, 몇 년생이지? 99년생입니다. 정규보다 동생. 정규보다 동생. 둘이 사실 이제 같이 레슨을 받으러 왔던 친구였는데 이제 군대 전역하고 정확히 공익 이제 소집 해제되고 다시 온 친구인데 그 나의 그 어떤 그 도리안 플라츠의 그 운동 프로그램에 있어서 가장 큰 영감을 준 진정한 실패 지점은 보조자가 실패했을 때 실패했다에 그 명언을 남게 맞죠. 그 창시자를 오늘 데려왔어. 아, 또 등 운동을 함께 해보기 위해서 왔는데 왜 이렇게 떨리지? 촬영이 떨리는 게 아니라 얘랑 운동하는 게 떨려. 저 너무 즐거워요. 약간 좀 이상해, 약간. 자꾸 누가 봐도 더, 이게 깔렸거든, 이미? 깔렸네. 아니에요. 더 할 수 있어요. 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또 아름답게 또, 내일은 없는 것처럼 하드코어하게 등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몸풀기는 이렇게 할 거지? 당연하죠. 너무 많이 하셨어요. 아, 그래? 너무 많이 하셨어. 아, 미안하다. 뿌듯하다. 정기가 숨 쉰다, 이제. 참 뿌듯해, 이제. 참 여기서 막내라는 게 참 신기하다. 99년생. 7. 8. 내 시작은 조용하다. 그 끝은 소란스러우리라. 감사합니다. 오늘 50만 올릴까? 네. 50이요? 150, 150. 딱 느낌이 다음 세트가 본 세트 될 것 같으니까. 6. 7. 8. 됐어. 내가 보면 여기서 두 개 더 했으면은 얘가 생각하는 그 본 세트 감당 안 됐다. 너무 많아요. 하나. 살짝 온 것 같은데 벌써? 둘. 아 이게 원래 이런 거야? 발인 거야 색이? 나 오늘 얘랑 운동하려고 만두 먹고 왔어. 일곱. 일곱. 여덟. 가시죠. 몇 꽂을까요? 뭐 몇 꽂을 거냐? 82이면 되지 않을까요? 아, 그래 충분할 것 같아. 스를 안 켜셔도 돼요? 안 껴, 안 껴. 안 켜셔도 돼요? 보조, 누가? 저희는 보조 배터리잖아요. 아, 알겠어. 그럼 내가 먼저 들어. 예. 네. 한 명이 방전이 되면 그 다음에 들어가 줘야 돼요. 예비전이요. 보조가 그 보조야? 당연하죠, 당연하죠. 딱히 나를 위한 보조는 아닌 것 같은데? 파트너십은 다 같이 즐거워야죠. 다 같이, 그치. 쉬는 사람 심심하잖아요, 그러면. 몇 개를 해야 되는 거야, 대체? 아이, 걱정하지 마세요. 알았어. 얘가 이거 발 떼는 순간 시작 아니야, 이거. 잠깐만. 등 컨디셔닝이 완벽하게 잡히실 거예요. 아, 그래? 고맙다. 완벽하게 잡히실 거예요. 야, 그렇게 하니까 기분 좋아지네. 하나. 둘. 셋. 아홉. 열. 아직이에요, 아직이에요. 하나.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둘. 너가 내가. 다 같이 할 수 있어요. 셋. 두 개, 두 개.
네. 하나 하나. 오케이. 나 등 컨디션 나오는 거지? 아니 무조건 나와요. 야, 그냥 한 번 더 했다 등이 녹을 것 같은데? 제가 그 영상을 봤거든요. 선생님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박수를 치는데 열 번을 딱딱딱 때렸다 하셨잖아요. 이거는 안 맞춰도 맞아요. 아씨. 아 잠깐만. 원래 보디빌더는 이거 잘 보고. 잠깐. 마음의 준비 좀 할까? 네, 오케이. 간다. 하나. 둘. 아, 나 눈이 이상한데? 네. 나 팔도 이상한데? 네. 나 30개 했어. 맞아? 맞죠? 아, 맞아. 아, 형, 할 수 있어요. 힘 남아 돌아요. 누구, 너 이미? 당연하죠. 예비배터 알잖아요. 형, 10개는 더 할 수 있어요, 적어도. 하나. 둘. 야, 전기 이제 복근까지 쓰는 것 같은데? 아, 형 모든 커지면 좋은 거죠. 야, 지금 배가 아파. 형 세 개만 더요. 세 개만 더요. 둘. 아, 힘이 남는 것 같은데? 그쵸. 이러면 10개 더 해야 돼요. 잘하고 있어요, 형. 이게 맞아요, 형. 이게 맞아요. 고생하셨습니다. 아, 목소리 톤에 변화가 없으니까 너무 무서워. 알 수 있어요. 되는 거예요. 나 너는 어떻게 하나 보자. 근데 우리 물 마실 시간이 없네. 정말 단점이네. 컨디션이. 아, 컨디션이. 수분 조절. 야, 나. 나 아까 먹은 만두 올라올 것 같아. 어. 메이데이. 더할 수 있어요. 더할 수 있어? 부족해 더할 수 있어요. 아직 보조자가 지치지 않았어요. 더할 거야? 더할 거야? 그만. 자, 세 개 더. 하나. 포기하지 마. 너 지금 50개 한 거 같은데. 현재 하고 이거. 미안하다. 숫자 세는 걸. 아, 힘들어. 좋은데요? 야. 좋은데요? 올케 가고 있는 거지? 아, 당연하죠. 야, 우리 준비한 운동이 많은데 좀 줄이자. 7세트밖에 안 하잖아요. 다음 운동 넘어가자. 아, 나 토할 것 같은데? 다음 운동. 들어가시죠. 아니, 이거부터 해? 에이. 맞아? 잘못 낀 거 아니지? 에이. 그래. 가셔야죠. 야, 나 이제 36 됐어. 나 이렇게 운동하면 내일이 없어. 잠깐만. 내일이 없이 운동해야죠. 이거 맞아? 맞죠. 아, 태호야, 이거 너 저기 잘 생각해봐. 이거 또 방송이라 오버하지 말고. 이거 맞아? 하죠. 그래, 가자. 그럼 맞는 거지. 가자. 하나, 둘, 셋. 하! 하나. 둘. 셋. 여덟. 됐어. 나 이게 본 세트가 아닌 거잖아, 지금. 당연하죠. 첫 세트 치고 너무 빡세다. 아이, 앞전에 워밍업 했잖아요. 형, 걱정 마세요. 제가 있어요. 너가 있어서 걱정이야. 너 지금 뭐 잘못 생각하나 본데. 형, 깔려도 괜찮아요. 너 없을 땐 아무 생각 없이 둘. 셋. 넷. 이게 부스터가 올라와서 이게 따끔따끔한 게 아니라 역류에서 올라올 것 같아, 저 부스터가. 여섯. 오케이. 내가 이거 부상인 것 같은데? 일곱. 여덟. 반장이면 되지 않을까? 반장만 할까요? 그럴까? 많이 쉬셨어요. 많이 쉬었어? 네. 그래. 나 이것도 한 50개 해야 되냐? 가셔야죠. 꼭 이거 경고 문자 해줘야 될 것 같아.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야, 내려줘. 네. 내려줘. 오케이.
하나, 둘, 셋, 아홉. 손 제가 꽉 잡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 안 풀려요. 절대 안 풀려요. 열 개 더, 열 개 더. 아니, 안 풀려요. 절대 안 풀려요. 절대 안 풀려요. 하나, 열, 밑에 다섯 개, 밑에 다섯 개. 아, 다섯 개야, 이제 다섯 개야?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아니, 같이 해요, 형. 하나, 둘, 셋. 오케이. 좋았어요. 야, 니네 둘이 짰지, 나 괴롭히려고. 약간 합법적으로 뭔가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요? 근데 그러긴 와, 저 집 가고 싶어요. 나 진짜 마지막 다섯 개는 거의 이렇게 잡고 있어. 거의 거의 이렇게 잡고 있어 이렇게. 절대 안 풀려, 절대 안 풀려. 와, 나 진짜 거짓말하고 이 전완근 털릴 것 같은 느낌. 나 진짜 진짜 오랜만이야. 와, 처음 등 운동했을 때 그 느낌이야. 전완이 너무 아픈데? 너 대체 뭐 무슨 시합 때려고 그러는 거야 솔직하게. 막. 저는 운동이 즐거워요. 하나같이 다 이상한 애들만 나한테 운동을 배우러 오는 거지? 운동이 행복해요. 형 걱정 마요. 제가 뒤에 있어요. 너가 뒤에 있어서 문제라고. 너가 있어서 문제야. 야, 태호가 너가 앞에 있어. 내가 너의 광기에 여린 그 얼굴을 봐야지 정기에 힘을 낼 것 같아. 형 쉬지 마요. 집에 가서 쉬어요, 형. 운동하러 와서 쉬면 어떡해요? 그래, 형. 집에 가서 쉬어. 집에 가서 쉬어요, 형. 할 수 있어요, 형. 들어가요, 형. 꽉 잡고 있어요, 제가. 걱정하지 마세요. 10개, 10개. 하나. 아, 누가 봐도 지금. 야, 얘가 딱 이런 게 아니잖아. 왜 이렇게 좋아하는데? 왜 이렇게 좋아? 됐어.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여기서 다섯 개, 다섯 개. 형, 손 안 풀려요. 걱정하지 마요, 형. 할 수 있어요. 좋아요, 좋아요. 넣어요, 넣어요, 넣어요. 오케이. 좋죠, 형. 아, 잠깐만. 이거 촬영이고 나발이고 이거 가네. 아, 너무 힘든데? 야, 얘 죽이자. 내가 일로 와줘, 일로 와. 릴레이로 와줘. 내가 먼저 할게. 어? 너가 좀 더 쉰 다음에 그 다음 조져. 맨 마지막 조져. 하나, 둘. 알았어. 메이데이, 메이데이. 도움, 도움, 도움. 알았어. 에이구. 그래. 여기서 봐봐, 여기서. 내 시야에서 봐야 돼. 이거 광기야, 이거. 조져. 조져, 조져. 집에 가서 쉬어, 너도. 야, 맞다, 다시. 교대, 교대. 메이데이, 메이데이. 아, 들어가. 도움, 도움. 계속 가! 움직여. 야. 아주 타리면 어떡해요. 야, 잡아! 잡아! 잡아, 씨! 이거 우리 보조자의 자존심이 걸렸어, 씨. 야, 해! 당겨, 당겨! 당겨, 이 새끼야! 당겨, 당겨! 야, 손 봐, 손! 손 뭐 이렇게 잡고, 손, 손! 야, 가, 이 씨! 가, 이 씨! 너, 너 복수다, 이 새끼야! 가! 아! 아! 아, 카메라 앵그리고 나발이고, 씨. 아, 진짜 쟤랑 다시 운동 같이 못하겠다, 진짜. 나 아픈 것 같아. 나 지금 아픈 것 같아. 침이 왜 나오냐. 이게 뜨거울 때 해야 돼요, 빨리. 식기 전에 빨리 끝내야 돼요. 그래. 나 뭐가 자꾸 이게 나오려고 그러는데, 원래 그런 거지? 다이어트에 효과적인 거예요. 둘, 셋, 넷, 다섯, 대학교 1학년 때였나? 고3 때였나? 그때 이후로 등 운동하다 전완 딸려본 게 처음이야. 제가 초심을 찾아드렸네요. 고맙다. 형 빨리 하고 싶죠? 내가 여태까지 너무 비정상적으로 운동을 했네. 이게 정상이면. 너 이거 등에서 피 나는 거 아니야? 아니 이거 육회 좀 먹으면 다 돌아가요. 너 어디 가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 혹시나 해서. 여기 다들 기운이 없어요.
누구라도 기운이 없을 거야, 이렇게 운동하면. 아니요, 아니요. 아니야? 아니요, 아니요. 아, 그래. 혹시라도 크리스마스 때 솔로여서 크리스마스를 스킵하고 싶은 분들은 24일날 얘랑 운동하세요. 26일날 깨어날 거야. 들어가시죠. 아니, 내가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할게. 네. 지금 우리 계획대로 잘 가고 있는 거지? 아니, 솔직히 중간에 스킵이 된 게 좀 많잖아요. 부족하죠. 아, 부족하구나. 아, 잠깐만, 지금 감으면 좀 놔라. 아, 아직 안 가서 저 들고 있어봐. 들고 있어봐. 아! 오케이. 하나, 둘, 셋, 여덟. 아, 됐어. 하나, 둘, 셋, 여덟. 나 자꾸 눈이 감기는데? 이것도 자연스러운 거지? 아이, 불면증은 다 탈출시켜주는 거예요. 아, 맞는 거지? 어, 해? 아, 이미 뽑았으면 끝난 거야. 이거를 지금 노동으로 치면 과로라고 보통 우린 얘기해. 점진적 과부하. 점진적 과로화. 과로화요, 과로. 뭐, 아파, 지금 어디가, 지금 나. 어디가 아프다고 명확하게 얘기 못하겠는데. 아, 이제 원래 뭐, 기존에 하시던 게, 약간 스나이퍼가처럼 한방한방 제대로 맞추는 거면, 저는 이제 약간 머신총. 기관총 많이 맞춰서 딱 죽이자. 하... 그렇구나. 가자 종규야. 예. 자자자자자자. 야, 오늘따라 그 로딩이 길어진다. 나도 모르게. 이거 본능적인 거야. 아니, 저한테 그거 했잖아. 쉬는 타임 적게 가져가라고. 아, 그건 그런데 오늘 내가 언행 브릿지가 개쩌네. 아. 하나 진짜 세 명 다 지쳤다. 형 아주 좋았어요. 뭐가 좋았어? 정가에 터졌잖아요. 나 확실하게 느꼈어. 내가 이거 확실하게 이거 진짜로 건강을 해치는 운동법이야. 원래 보디빌딩은 건강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네. 어차피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와! 오늘 트레이닝 방법은 저거다! 이렇게 하실 분들 그럴 분이 계실 것 같지도 않고. 이게 근데 편집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저희가 중간에 한 게 없어지고 그냥 갑자기 쟤네들 왜 힘들어하지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나요, 편집이? 형아. 네. 이거랑 이거 둘 중에 뭐 하고 싶어? 뭐가 더 힘들어요? 이게 더 힘들어. 그럼 이거 해야죠, 힘든 거. 힘든 거 해야죠. 이거 하자. 아니, 왜 쉽게 살면 안 되잖아요. 태웅아. 네. 넌 가장 좋아하는 선수가 누구야? 저요? 펌프라치죠. 역시. 좋아하는 선수 바꿔보면 안 될까? 다른 선수로? 일단 다리부터 톰 선생처럼 하고 그 다음에 생각해볼게요. 지금 누가 제일 운동 힘들게 하죠? 펌프라치, 펌프라치. 그러면 밖에 이유가 없죠. 아! 익스트림 바디빌딩. 아! 하나. 아하! 둘. 아! 셋. 아! 아홉. 아! 열. 너 나중에 기회 되면 재훈이랑 꼭 운동해봐라. 둘이 만나면 아주 대단하겠다. 야, 내가 이런 식으로 운동하고 밀로 형이랑 운동하러 갔으면은 덜 힘들었을 수도 있겠다. 나 지금 아까 먹은 부스트랑 만두가 섞여가지고 지금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그러는데? 소화가 되는 과정이에요. 아, 소화. 아, 과정이 너무 힘들구나. 아이, 소화 과정이 너무 험난하네.
쪽체야 좋아. 하나, 둘, 셋, 하고 열. 한 장 더 추가하자. 네. 야. 가시죠. 아,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야, 창문 안 줘버리네. 유튜브 촬영이고 뭐고. 더밀어, 더밀어. 됐어, 됐어, 됐어.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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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야. 아,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아! 와, 이리 먹었노. 아! 하나. 아! 둘. 아홉. 열. 두 개 더 하시죠. 아! 두 개 더 하시죠. 아, 두 개 더. 힘 풀고 있어. 두 개 더 하시죠. 하나. 기습 갱킹. 오케이, 마지막, 마지막. 둘. 어, 나. 야, 나 숨. 나 숨 크게 들이마시면 등이 아픈데? 가요, 형. 아, 앞으로 날라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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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하나, 둘, 일곱,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여덟, 두 개, 두 개, 두 개. 아홉, 하나, 하나. 형, 할 수 있어요, 형, 할 수 있어요. 이거 두 개 더 할 수 있다, 이거. 잠깐만, 잠깐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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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업.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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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야. 모두가 행복한 운동법 맞지? 공평하잖아요. 헬린이도 풀어도 모두 다 같이 힘든 행복한 세상. 나 지금 두뇌가 활동을 멈춘 것 같아. 지금 여기로 혈액순환이 될 피가 지금 다 등으로 간 것 같아. 뭐 멘트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데? 아, 그래서 너가 파트너가 없구나 운동할 때. 미디. 아이씨. 야, 형 힘 더 줘요, 형. 야, 힘 더 주래. 하나만, 하나만. 와, 전기 지금 슈퍼세트 한다. 로우랑 코레스랑 지금 슈퍼세트 한다. 형, 좋았어요, 형. 아, 나는 얘 몸소리 톤이 일정이 왜 이렇게 웃기지? 어, 할 수 있어요. 형, 좋았어요. 세 개 더, 세 개 더. 포기하지 마요. 집에 가서 쉬어요. 우리 롤로 한 세트만 더 하고 그만하자. 네. 야, 이 정도 운동, 이 정도 충격요법 운동법이면 내가 심정진 사람도 심장 다시 뛴다, 이거. 선생님, 다리 다 나으시면 하체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같이. 너랑? 내가 왜? 아니, 왜 이렇게 나를 못 괴롭혀서 안 다리야? 너무 조용한 거 아니에요? 저희 멘트가 너무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이게 다 너 때문이라고. 아, 이러면 조회수 안 나올 것 같은데? 그걸 이제 와서 걱정하냐? 일찍도 걱정해준다. 아, 이제 워밍업이 좀 끝난 느낌이에요. 지금부터 더 할 수 있어요. 아, 내가 분명히 쟤한테 운동 이렇게 안 가르쳐줬는데? 갑자기 톰 플라츠 영상 보니까 뭐가 어디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갑자기 막 지금 색다른 지금 뭐랄까 고통을 느끼는 중이야. 무슨 고통인지 알아? 아니요. 목이 너무 마르거든? 물을 마시면 토할 것 같아. 컨디셔닝. 아, 컨디셔닝. 컨디셔닝. 수분 조절. 웃기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나 지금 토도 마렵고 똥도 마려. 지금 자칫하면 나 위아래로 지금 위아래로 지금 뿜을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지금 되게 잘 컨트롤하는 중이거든. 그러니까 여기로 나오든 여기로 나오든 뭐 하나 지금 내가 고립 딱 풀잖아. 그냥 나온다 바로. 근데 알지? 하나 풀려면 그냥 다 나버리는 거. 그냥 아 이러고 그냥. 아, 고립해야 돼. 나온다, 나온다. 밀로 형은 시키는데. 뭔가 논리라도 있는데 얘는 이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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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뒤에 있어요 형. 걱정하지 마요 형. 네가 뒤에 있는 게 제일 걱정이라고. 이거 내가 대보 스타일도 아니야. 이거 내가 태량 선수촌 스타일이야. 누가 봐도 사실 이거 지금 깔린 거거든.
더 할 수 있어요, 형. 할 수 있어요, 형. 그러니까 자기가 더 할 수 있다는 거야, 지금. 내가 힘이 남았다. 요거 요런 식으로 같이 운동을 해 보실 분 구한다고 구독자 이벤트 하면 아무도 지원 안 하겠죠? 그럼 막 지켜줘요. 아, 역시 99년생의 패기. 어쩌면 나랑 10살 차야. 나랑 10살 차야. 나랑 10살, 9살 차이 나는 애랑 운동하고 있었어. 너무 힘들어. 넘어가자, 넘어가자. 마지막 운동. 나 갑상선에 이상 생겼나? 왜 이렇게 체온 조절이 안 되는 거 같지? 야, 오늘 영상 아니야, 날씨? 너가 이런 식으로 운동하니까 오늘 같은 날 반바지 입고 오는구나. 진짜 저러고 왔더라고. 아, 여기에 그냥 외투만 걸치고 왔어. 아. 약간 크범이 얼음 물에 들어가 샤워하는 거 비슷한 원리죠. 아, 그거는 아, 전혀 다른 것 같아. 태웅아, 전혀 다른 것 같아. 야, 그거는 몇 분 있다가 넌 하루 종일 이러고 다니잖아. 저는 근육량이 부족하니까 더 오래 있어야죠. 차가운 곳에. 8 9 5 5개도 아이씨. 6 7 5개도 할 거야. 5개도 할 거야. 좋아요, 좋아요. 하나 다섯, 서른 개 채우시죠. 아니야, 아니야, 그건 아니야. 서른 개면 몇 개도 했었냐? 다섯 개. 야, 아씨! 아쉽죠. 야, 다. 아쉽죠. 야, 쉬었으니까 열 개도 해, 씨. 좋아요, 좋아요. 괜히 했나? 야, 야! 하나. 아홉. 열. 아주 좋다. 그쵸. 그렇게 다 변해가는 거예요. 난 너한테 이렇게 운동 알려준 적이 없는데. 제가 한 번에 제대로 못하니까 한 번에 많이라도 하려고요. 아, 쉬러 갔는데 왜 다리에 힘이 없냐. 형 스트랙 감을게요, 형. 걱정하지 마. 아, 너는 스트랙을 왜. 아, 잠깐만. 딱 들자마자 전환에 바로 부담 오지 않냐? 둘. 아홉, 열. 스무 개 더 남았냐? 당연하죠. 하나, 둘, 열. 하나, 열 개. 둘. 형, 집 가서 쉬어요, 형. 네. 진짜 힘들다고 지금 느끼는 게, 이게 나도 그렇고, 정기도 그렇고, 이게 본능적으로 이게 같이 유튜브 찍은 게 이제 시간이 오래됐으니까, 이 카메라 앵글 밖을 벗어나지 않고, 서로의 그 앵글을 가리지 않는 게 얘가 본능적으로 탑재돼 있거든? 네. 지금 그거 나발이고 지금. 아, 난 여기 가서. 아, 아씨. 아씨. 아, 생각이 안 나. 안 나. 일곱. 왔어? 아홉. 열. 아! 하나. 하나. 아! 고생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뒤쪽 어딘가 운동을 끝냈는데 운동한 소감 한마디 우리 구독자분들께 인사. 다음에도 이제 저희 선생님. 아니야, 다음은 없어. 고통받는 거 보고 싶으시면 댓글로 브이 적어주시면 제가 다음에 한번 그 브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댓글 다 지워주세요. 반드시 하체 한번 할 수 있도록 저는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존에 하던 운동에서 좀 벗어나서 새로운 운동을 또 태웅이가 하는 운동 방법대로 한번 해봤는데 너무 힘들어.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정형화된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루틴에서 가끔 이렇게 벗어나서 한 번씩 충격요법을 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대신 앞에 전제조건이 달려있어요. 가끔 한 번씩. 매일 이렇게 하면 내가 보기엔 일상생활이 안 될 것 같고 또 그래도 귀한 시간 내준 또 우리 정기랑 태욱에게 고맙다는 인사하면서 오늘 운동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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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미쳤어 이거 잘못됐어.